우리 48년 대한민국 초대 첫 헌법에 상당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한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 다음 1941년 12월 8일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으로도 확전이 돼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 이틀 후인, 실제로는 하루 후가 됩니다만은 날짜가 일부 변경선 때문에 12월 10일 대일본 선전포고, 대일본 선전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에 대해서 싸웠지만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서 또 한 번 선전포고를 해서 우리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가담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국제적으로 획기적인 좋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은 임시정부만 있던 거하고 그 전년에 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가진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2년부터는 얼마 되지 않은, 처음엔 약 700명 정도였고 나중에 일본군 합병 탈출병들이 찾아와서 조금씩 늘었습니다만은 얼마 안 되는 군대이지만은 아주 작은 군대를 가지고 효과적인 업적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우선 광복군 1942년에는 우선 광복군을 조선이용대를 흡수해서 통일하는 군사통일을 추진을 했어요. 김원봉 장군과 교섭을 해서 광복군 제1지대로 조선이용대를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래에 있던 1지대, 2지대, 5지대의 민족주의 군대들은 전부 합쳐서 광복군 제2지대로 통합을 했어요. 1지대는 좌파 군대고 2지대는 민족주의 군대가 됐어요. 그리고 3지대를 따로 김학규 장군을 임명을 해서 적 후방에서 일본군 탈출병들과 현지 모집 청년들을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사령관은 이청천 장군을 그대로 두고 부사령관은 누구를 시켰겠습니까? 통합을 위해서 조선이용대 사령관을 하던 김원봉 장군을 부사령관을 시키고 또 지휘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겸 제1지대장을 김원봉 장군을 임명을 했습니다. 1, 2, 5지대가 2지대로 통합을 하니까 그리고 이범석 장군은 참모장으로 있었는데 김홍일 장군 등이 참모장으로 오게 되니까 이범석 장군을 2지대 지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지대 민족주의 군대는 이범석 장군이 지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3지대는 조선혁명군 참모장으로 오랫동안 만주에서 독립군 지휘를 해왔던 김학규 장군이 지휘를 하게 됐어요. 이것은 획기적인 독립운동상의 대발전입니다. 일부 공산주의 청년들이 자기의 지휘관인 김약산, 김원봉 장군이 광복군 산하에 들어가는데 반발해서 박효삼이라고 하는 중대장의 지휘하에 광복군 편입을 반대하고 연안의 모택동 팔로군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조선이용대를 그 일중대와 한적 병사들을 합쳐가지고 조선이용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조선독립동맹의 군대로 창설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지휘는
간접적으로는 김원봉 장군의 지휘를 계속 직접 간접으로 받거나 연락을 하니까 이제 일단 군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휘하에 다 합쳐졌고 그리고 통수권은 김구 선생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좌파를 또 포섭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임시정부 밖에서만 있던 좌파 정당들을 의정원 안에다가 다 초청을 해서 의정원 의석을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3분의 2는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이 차지하고 3분의 1은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민족혁명당과 각종 좌익정당들에게 3분의 1의 의석을 배정을 했습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이 좌파 통일 정당인데 이때 위원장은 김규식 선생이고 서기장이 김원봉 장군이었어요. 실제로는 실권은 김원봉 장군이 가졌지만은 명의상으로는 김규식 선생이 위원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어떻게 했는가? 정부는 연합정부를 편성해서 중경과 관내에 있는 모든 좌파 정당의 대표들을 강요로 넣기로 해서 헌법을 추진해 개정을 했는데 집행은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44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헌법 개정의 마지막 변화인데 부주석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석은 역시 백범 김구 선생이 맡으시고 민족주의자들이 임시정부를 통치를 하고 부주석은 민족혁명당 위원장인 김규식 선생을 부주석으로 앉혀서 좌파들이 다 김규식 선생을 연결로 해서 정부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강요도 의석수를 조금 더 늘려서 3분의 2는 민족주의자들이 장관을 하고 국무위원을